지난 44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페노메노와의 배틀을 하게 된 강사는 라차드가 페노메노에게 무심코 상처가 되는 그 말을 던졌던 단어인 따분하다 라는 의미를 배틀을 해보고 나니까 알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페노메노의 전술 폭은 생각보다 상당히 넓은 편이었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함정을 깔아서 자신의 승리가 확정될 때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좀 배틀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배틀을 하는 선수였던 거예요. 아마도 라샤드와 유럽 주니어컵을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배틀을 여러 가지 함정을 까는 식으로 장기화시켜서 질질 끄는 방식을 보고 이제 라샤드가 따분하다고 팩트폭력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결승전까지 올라와서 선의의 경쟁을 한 상대한테 그걸 직설적으로 그렇게 느꼈어도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굉장히 상대에 대한 신뢰이죠. 이제 상대마다 전술이 틀린 건데 결국 라샤드는 직설적으로 그 말을 함으로써 페노메노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들였던 공과 노력을 모두 무시한 그런 발언이 돼버렸던 거예요. 페노메노와 배틀한 강산도 마찬가지로 느꼈을 테지만 입으로 레베스터선은 신뢰라고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결국 결승까지 이제 경쟁을 했던 상대에게 그런 말을 듣고까지 돌아온 페인은 자신이 여태까지 했던 모든 노력을 부정당해서 굉장히 허탈감에 빠졌겠죠. 그리고 이제 방구석 페인처럼 집에서 이제 틀어박혀 있다가 라샤드가 세이비어 발키리 레드컬러를 썼을 때의 경기를 보게 됐나봐요. 이러고 이제 라샤드가 잘나가는 걸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화가 치미는 거야. 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그렇게 잘나가고 있냐? 뭐 이런 느낌? 한편 사라져버린 페노메노의 소재를 알아냈는지 벨이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데요. 데인저러스 벨리알은 퍼펙트 기어 상태네요. 자, 그리고 페노메노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왔을 때 같이 있던 남자가 벨과 조우를 한 모양이고 또 버릇없게 그렇는지 벨이 꼼짝달싹 못하고 잡혀버렸어요. 뭐 어쨌든 어르신께서 벨에게 페노메노가 있는 장소까지 안내를 해주신 모양이고 바로 배틀을 할 것 같은데요. 역시 벨은 시작부터 이제 퍼펙트 기어 상태로 벨리아를 사용할 모양이고요. 제법 팽팽하게 붙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번 이겼던 전적이 있으니까 페노메노는 벨을 좀 우습게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벨리아리 로우 스테이지로 떨어져서 피닉스가 떨어지길 대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기어를 모두 장착함으로써 달라진 벨리아리 성능이 페노메노가 예상했던 것과 굉장히 달랐던 모양이고 적잖아 당황을 한 표정이네요. 다음화 제목은 퍼펙트 기어 불사조를 쫓아서.